이렇게 국회는 멈춰섰지만 정치권 시계는 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당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총선 승리에 정치적인 소명을 걸었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책임이라는 단어를 14번 거론했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이기면 헌신입니다. 대선과 지선 연패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 가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정치적 음해라고 선을 그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퇴행적인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위기 대응책이나 위기 대응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타는 무당인지 수사하는 검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 의원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됐습니다. 이낙연계로 5선의 서른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오는 28일 예비경선을 거쳐 최종 3명이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